여러분, 소니스 블로그의 18번째 비디오입니다. 엄마야! 네, 아이고, 아이고, 비디오 찍다가 넘어질 뻔했어요. 네, 여기는 지금 서강대 학교고요. 신촌에 있는 서강대 캠퍼스에 저는 지금 와 있습니다. 이거 영상을 찍으려고 온 건 아니고요. 일이 있어서 딱 지하철역을 올라왔는데 갑자기 눈이 이렇게 많이 와서 여러분들께 그냥 서울의 예쁜 눈 오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아이폰을 꺼내서 찍고 있습니다. 와, 여기 테니스장인데 지금 눈 온 지 한 시간도 안 됐어요. 제가 집에서 나온 지 한 시간밖에 안 됐는데 눈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왔거든요. 거의 한 1cm 정도 온 것 같아요. 이 테니스장은 아직 아무도 밟지 않았어요. 아, 저기를 뛰어다니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. 지금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을 뿌리고 계세요. 아이고, 여기 내리막길인데 아까처럼 넘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.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눈이 온다고 했어요. 눈이 온다고 했는데 제가 나올 때는 그래도 눈이 안 오니까 우산을 가지고 나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우산을 챙겼거든요. 근데 다행히 우산을 챙겨서 참 다행인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눈을 다 막고 있습니다. 되게 눈을 오랜만에 맞아보고 또 눈 오는 거 보니까 좋네요. 눈이 오면 길도 많이 막히고 또 다음날 얼게 되면 굉장히 걷기도 힘들고 춥고 그렇잖아요. 근데 그래도 눈이 올 때만큼은 보는 게 참 예쁜 것 같긴 해요. 눈이 오는 날은 눈이 올 때는 또 막상 많이 춥진 않은 것 같아요. 기온이 많이 내려가 있지 않고 좀 따뜻할 때 눈이 오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네, 그냥 한국의 서울에 눈 오는 모습을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오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찍고 있고요. 그러면 여러분 다음 비디오에서 또 만나요. 눈이 오는 예쁜 날,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.